오늘도 지난번 강의를 더 이제 연결시켜서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강의를 보셔야지 요거 하나 보셨다가 뭐 이거 하나 보셨다가 효과가 없어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서너 개의 강의를 오늘은 이제 마무리하는 요거는 이제 요렇게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실전에서는 어떻게 하냐? 왜내 애드립은 좀 밍밍하게 들릴까? 내가 기타 솔로 하는 건 타이밍이 좀 이상 이런 거 생각 많이 안 해보셨어요? 되게 박자들이 좀안 맞으세요. 조만 맞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 많이 안 맞으세요. 예, 실전에 해보면 그래서 좀 어설프게 들리는 거예요. 예. 또 하나는 한 가지 자리에서 한 자리에서 하면은 사람들이 좀 잘한다 좋다는 걸잘못 느껴요. 그래서 좋은 방법은 옥타브를 뛰어서 하는 거예요. 옥타브를. 여기서 갑자기 여기서 한다든가 여기서 했던 걸 여기서 한다든가 우리가 지금까지 라도레미 미레도레 시도레미 미레도를라 요걸 이용해서 어떻게 하는지 지금 하셨잖아요. 그럼 오늘 그거에 대한 이제 마지막 편이에요. 자, 제일 극적으로 하려면 0123에서 12, 13, 14, 15까지 왔다 갔다 하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이 12번 플랫이 개방현하고 똑같은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0에서 12가 한 옥타브고 13부터는 한 옥타브가 넘어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운지가 똑같다고 봐야죠. 그래서 제가 기타를 만들면 여기다가 점을 두개 찍어 놓지 않고 여기다 그냥 하얗게 바레를 그어 버릴 거예요. 요즘에 그런 기타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도를 잡게 되면 여기도 도가 되잖아요. 13번도. 요거를 이용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쉽게 하면 라도레미 개방형을 칠 수도 있지만 옆으로 끌어주는 게 훨씬 소리가 좋죠. 그러면 중지로 3번 줄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라를 여기서도 14번에 오면 여기서 2번의 항구하고 똑같은 자리로 오게 되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건 너무 머니까 통기타는 이 12번에서 미를 처리하는 걸로 할게요 오늘은. 그래서 라도레미 그럼 곧바로 중지로 이왕이면 슬라이딩해서 점프하지 말고 슬라이딩해서 그런 다음에 미레도레 힘들면 그냥 개방현으로 그런 다음에 여기가 미니까 슬라이딩 1번 줄에서 그다음에 시도레미 12번이 시잖아요. 미레도랄라 여러분 이거 쉬워 보이시는 분은 기타 정말 잘 치는 분이세요. 이거 레슨생들 실제로 여기서 하면 정말 못해요. 네. 슬라이딩 때문에 더 헷갈리는 것도 있고 그래서 슬라이딩을 안 하고 하면 좀 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슬라이딩으로 필요한 곳까지 와서 솔로를 똑같은 걸 하는 거지만 굉장히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면 지판도 많이 익히게 되겠죠. 지판. 네. 여기를 익히면 여기는 대충 두드려 맞추고 여기 익히면 여기는 두드려 맞추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여기서인데 여기도 우리가 라도레미 했었잖아요. 결과적으로 뭐 어느 정도 다 기본적인 거는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혼자 연습은 어떻게 하시냐? 하나, 둘, 셋 하던지 네, 잘하시는 분들은 미를 슬라이딩으로 해서 블록을 벗어나 보세요. 왜냐하면 개방현을 해보면 이건 비브라토를 못 넣으니까 솔로가 좀 밍밍해져요. 그래서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옥타브로 와야 되니까 라도레미 라도레미 그 다음에 미레도레 시도레미 미레도랄라 아니면 굉장히 좋은 연습이에요. 옥타브를 뛰는 연습. 예. 또 하나는 그 시간 간격을 좀 주는 건데 정박자 정박자로 쳤던 걸 정박자 약간 느렸다가 튕겨나가듯이 치는 거 라도레미 이렇게 타이밍만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더 다르게 들려요.
기다렸다가. 이걸 이제 반주에 맞춰서 놓고 보면 이제 또 다르죠. 하나, 둘, 셋. 조금만 이쪽에서 빠르게 하거나, 근데 처음엔 그렇게 하기 힘드니까 그냥 정박자 정박자로 해도 시간이 없을 거예요. 네. 그 하다 보면 이제 쫓겨갖고 이쪽에서 빨리 치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옥타브 하는 거. 그럼 여기서 쳐서 여기서 할 수도 있죠. 근데 이거는 너무 간격이 짧으니까 그렇게 드라마틱한 맛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쳤다가 붕 날라서 여기서 치고. 기타리스트들 보면 그런 거 되게 많이 하죠. 이렇게 막 올라다니면서 치는데, 이런 걸 하기 위해선 똑같은 음정을 이렇게 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몇 바퀴 한번 돌려볼까요? 저는 뭐 바로 넘어가지만 여러분들은 혼자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하셔야 돼요. 일단 지난번에 어르신들 개명 그냥 다 외우시라 했죠, 형님들. 네, 그거 외우신 분만 그나마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자리도 미레도라 도소 또 이렇게 이게 뭐야? 라도레미레도라 요 정도는 기억 하나 해놓으시고 라도레미레도라 라도레미레도라 이제 시도 있고 시 자 라도레미 미레도레 시도레미 재밌죠. 이런 거 재밌어요. 슬라이딩만 해서 똑같은 음을 치는 것만 해도 연주 같이 들려요. 네. 또 하나는 우리가 지난번에 뭐 어떤 그날 밤 할 수도 있고 그날 밤 할 수도 있고 그날 밤 이쪽의 장점. 높은 쪽의 장점은 밴딩도 쓸 수 있다는 거죠. 하는 밴딩도 어렵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 미를 하늘에서 미를 그냥 밴딩 처리할 수도 있다는 거 좀 다르게 들리죠. 이런 연습을 그 루퍼나 리듬 제가 올려드린 반주 파일을 틀어놓고 계속 돌려서 손에 익을 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또 여기서도 해보고 여기서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요쪽도 했다가 요쪽도 했다가 요쪽도 했다가 지금은 그냥 여기하고 똑같은 온지로 여기서 했다가 여기 했다가 이런 연습이 굉장히 좋은 연습이죠. 또 이제 기타 솔로에 처음 입문하신 분들은 슬라이딩을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왜냐하면 그냥 하면 치는데 슬라이딩에서 오면은 그 타이밍을 그 전에 조금 더 빨리 시작해서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슬라이딩은 어디서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멈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미가 필요하면 못 하시는 분들은 그냥 짧게 잘 하시는 분들은 좀 더 멀리 슬라이딩 때문에 원박자가 바뀌면 안 되는데 아무래도 조금 영향은 줘요. 근데 그 영향을 주는 그 레이백 되는 느낌이 굉장히 좋게 들린다는 거죠. 실전에서는 그러니까 슬라이딩을 많이 해보고 저한테 이제 레슨 받으시는 분들 제가
그 솔로의 첫 음은 반드시 슬라이딩 처리하는 게 좋다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기타의 이 현악기만이 가질 수 있는. 그냥 하는 것보다. 뭔가 느낌 있게 들리잖아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했던 이 눈동자 비슷한 걸 이용해서 라도레 미미레도레 이렇게 기타 솔로를 코드별로 만든 거에 연습해 요거는 마지막이에요. 다음 주부터는 리듬을 좀 다르게 하거나 키를 다르게 해서 할 건데 그래서 요걸로 해서 이제 셔플을 하나 더 할지 좀 고민 중인데 옥타브 치는 연습. 굉장히 실전에서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 기타 솔로 할 때도 연습도 되게 많이 되고 슬라이딩 연습도 되게 되시니까 이거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레슨생들은 반주 파일 받아서 하시고 그리고 요즘에 문의 전화를 너무 많이 주시는 건 좋은데 마음에 결정을 하시고 전화를 주셔야지 저한테 상담을 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그렇게 시간이 없어요. 예. 온라인을 공부를 하시던 자격증을 하시던 평생유형을 하시던 마음을 먹고 입금을 하시고 이렇게 전화를 주셔야지 그냥 전화하셔도 자기 생각하고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제가 전화를 못 받아요 앞으로. 예. 제가 기존 레슨생들도 엄청 많아서 그냥 010 전화는 받고 있는데 예, 제발 부탁이니까 결정을 하시고 입금을 하시고 뭐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주세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윤기세 쌤이었습니다.